말하지 마라. 사랑이 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비바람 몰아치는 거칠은 세상, 빈손 쥐고 그대 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참,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래 내가. 아니 그게 왜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장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글쎄 안 돼요. 저기 여보. 하하 여보,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이. 부업? 아니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부업은 무슨 얼어 죽을 몸의 부업이야. 이 이장수 그런 거 안 해도 지금까지 밥 안 굶고 잘 살아왔다. 암 잘 살아왔지. 저희 선배 한 분은 요즘 그 주식으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주식? 그래 그거 요즘 괜찮은 모양이더라고. 아, 맞습니다. 그 주식으로 한 달에 평균 그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한 달에 부수입이 100만 원. 아유 괜찮은 겁니다. 야, 나도 뭔가 부업을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어. 응? 아니 왜요? 월급 가지고는 살기가 힘드세요? 아 물론 밥이야 먹고 살지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응? 아니 남보다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게 살고 또 장래를 위해서 이게 저축도 해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월급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에? 에휴. 사람의 욕심이 한이 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면은 그 재벌이 아닌 이상 그 돈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장래 걱정까지 하시고. 아이고, 아 월급쟁이들이 장래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어? 아 월급이란 항상 빠듯하기 마련이고. 아니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또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아, 나한테 아파트 열쇠, 자가용 열쇠, 그 예금 통장 가지고 시집 올 여자 없나? 아이고. 뭐라고? 아니 그런 여자 만나면은 그 팔자 좋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건전한 사고방식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큰일 해내갈래? 젊은 사람답게 야망을 좀 갖고 살아봐. 아, 뭐. 그런 일에 뭐 야망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봐, 이봐, 마침이야. 어디서 그런 여자 만나면 나한테 좀 알려줘, 응? 네, 그러죠. 먼저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고요. 아니, 뭐야 이 사람이? 아, 글쎄 못 나가요. 오해도 안 돼.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아니 근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나가란 말이야? 아 저 그리고 내가 저 몇 분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은 말이야. 당신 그 쓸데없는 생각 그 제발 좀 집어치워요. 난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아 글쎄 뻔한 소리 했지. 그만두고 전화 끊어. 에이 잠깐. 아니 저 사모님 같으신데 그 대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참 이 사람 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니 근무 시간에 나하고 같이 가게를 보러 나가재요. 나하고 참. 네? 가게요? 아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 우리 집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업을 하겠다고 졸라대서 내가 그냥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 참. 아 이 사람 갑자기 말이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참나 이게. 아 부업이요? 그거 엉뚱한 생각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요. 그거는 사모님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넣으신 거예요. 예? 이제 과장님 머리도 허옇고 장래도 생각하셔야죠. 나 이 사람이 갑자기들 왜 이래? 내 걱정 말고 당신들 걱정이나 하세요. 아, 그렇게 큰 소리 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실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가 파산이 돼가지고서 실직자가 될지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따,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길거리를 걸어다닙니까? 밤하늘에 별똥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떡하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다가는요, 평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기요, 제 친구 하나는요, 아내가 이 부업으로다가 양장점을 시작했는데요, 돈을 어떻게 잘 버는지 이 친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선처럼 살다니까요. 신선처럼 살아요?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신선처럼 사는 겁니까? 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여름에는 해외여행 봄 가을엔 골프 치고 웅덜란짝 삐약삐약. 야, 보 선배님, 그게 부럽습니까? 남자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해야지.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빈둥빈둥 무의도식 하는 거 이거 하나도 부러운 거 아닙니다. 그만둬. 예, 또 저희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 또 시작해요. 쎄 말이야. 저는요, 여자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돌봐주고 이런 보통 가정일 하는데도 굉장히 바쁜데, 아니 여자가 부업이다 맞벌이다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하기 쉽거든요. 아, 거기다가 이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은 그 정도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장필도 너 잘났다. 멋있어요. 전 장필도 선배님 같은 남자가 좋아요. 아주 잘한다, 잘해 아주 그냥 둘이서 아주 호흡이 그냥 착착 그래. 맞는구나 그냥 아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연후에 시국 평천하라. 먼저 자기 수양을 하고 가정을 원만하게 잘 다스린 다음에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아, 남자가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면서 어떻게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또 문자 쓴다, 또 문자 써. 아예 저럴 때 보면 그냥 영락없이 교장 선생님이 아니야. 아니야. 그 장필도 씨 말이 맞아요. 그 남자가 자기 가정 하나 책임 못 져서 그 부인을 부업전선에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저는요, 가정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결혼 안 할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부업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입니다. 장필도 씨 같은 남성 권위주의자 몇몇 빼고는 결혼만 하면은 대부분 맞벌이 아닙니까 보고. 저기 뭐 저 사모님께서도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뭐 단호하게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사모님 의견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얘기 그냥 그만합시다. 이 이장수 자재과장 일하기도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에요. 부업은 무슨 일. 과장님,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 옳은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못하게 말리시는 겁니까? 우리 집 사람 부업 같은 거 안 해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옵시다. 아니, 가정을 포기하시고 부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만있어봐요. 조아영대는 결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뭐 직장생활 계속하실 거예요? 그만두실 거예요? 당연히 계속 할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가정에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렵게 공부해서 그 얻은 귀중한 지식을 결혼해서 들어앉아 썩힌다는 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거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더욱이 과장님 댁은 자제분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아, 사모님께서 비교적 시간의 여유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부업 한번 하시는 거 좋잖아요. 아, 그리고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이 사모님이 부업이 잘 돼가지고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 과장님 월급은 용돈입니다. 용돈. 과장님, 이 월급을 몽땅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용돈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 월급이 몽땅 내 용돈? 와, 이거 아무 부담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팍팍팍.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쫓기면서 살아온 게 사실이야. 언제나 절약, 절약, 절제, 절제. 이거 제대로 기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지. 헌데 부업을 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은 아무 걱정 없이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팍팍. 아유,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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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아니 왜 속이 불편하세요? 네? 아니 뭐죠, 소화제 사다 드리? 아니 소화제는 웬 소화제? 아니 과장님 방금 그냥 아유 아유 뭐 신음 소리 내시면서 그 속이 아주 거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아유 갑자기 말이야. 아유 좀 숨이 좀 가빠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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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침엔 죄송해요. 사무실로 귀찮은 전화를 했어. 화났어요, 당신? 그럼 뭐 가게를 알아봤어요? 알아보긴 했지만 당신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얘기를 꺼낼 수가 없네요. 뭐야? 아니 당신 그런 용기도 없이 어떻게 부업을 하겠다는 거야? 네? 아 사람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지. 그 당연히 가만보니까 그 부업할 정신 자세가 안 돼있군 그래? 아, 그럼 당신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지일관! 한번 결심을 했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저 혼자 결정을 내려놓고 당신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던 중이라고요. 그래, 그 뭐 부업을 하겠다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이죠. 그래. 그래, 뭘 할 생각이? 통닭집이요. 뭐해? 아니, 그 많은 업종 중에서 해필 통닭집이야? 올해가 닭의 해잖아요. 그래서 닭과 연관된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서요. 에이, 그거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어디 통닭집이라니까 이상하다, 그거 좀. 뭐가 이상해요? 아, 그 저 남이 보더라도 야, 그 역시 이장수답다 할 만큼 그 좀 그 품이 있고 좀 고상하고 좀 이런 고급스러운 거 없을까? 참, 그런 걸 하려면 죽어도 매덕은 가져야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그래도 그 통닭집은 좀 어째, 그. 미천도 적게 들어가고요, 안정성도 있고. 우리한테는 통닭집이 안성만춤이에요. 아, 그래도 이 이장수 체면을 좀 생각해야지. 아휴, 당신은 그 체면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어? 정년퇴직이 그렇게 까맣게 먼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부터 목돈 들어가요. 지금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알아도 그렇지. 아, 그 이장수가 통닭집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도 다 웃을 거 아니야. 아우, 웃는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지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아이고, 근데 그거 뭐 좀 다른 거 좀 없을까? 이거 기와이면 다홍치 마라고 말이야. 그 뭐 좀, 아이고 좀. 우리한테는 통닭집이 연분홍 다홍치마예요. 다른 거 알아볼 것도 없어요. 아, 그럼 저 김현주 씨 오늘 회사에 안 들어오나요? 네, 저 평택 공장에서요 신제품 샘플 나오는 거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샘플 제작이 늦어지면은 공장에서 바로 퇴근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 아, 그럼 이거 거래처 누가 나가죠?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주겠어? 그 대신 저한테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심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니까 괜히 마음이 심란해져서요. 아, 얼씨구.
아니 새파란 청각이 봄바람이 마음이 심란하다면, 아니 노처녀 마음은 어떻겠어? 괜한 염려하지 마세요, 조대리님. 이 봄바람에 흔들릴 조화영이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벌써 옛날에 어떤 남자한테 넘어가도 넘어갔죠. 아 참, 마천기 요즘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네. 이야, 비밀 없네요, 비밀 없어. 아이고, 그럼 정말인가 보구나. 그럼 국수는 언제 먹는 거야? 솔직히 고백해, 응? 그럼 내가 시간 넉넉히 줄 테니까. 이 조그만 개인 병원 간호사인데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사귀어봐야죠. 이게 그래서 시내 출장 핑계 삼아서 데이트하려고? 아이고 좋다. 좋아. 이 피차 바빠서 요즘 자주 못 만났거든요. 오래간만에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아 그러면 저 이 서류 자주 가서 과장님 결제 받고 그러고 다녀. 저 이 데이트 결제는 필요 없는 거죠?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영악해요. 응? 확실한 직업 있는 여성을 좋아하거든. 응? 사자 들어가는 여자.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박사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맞벌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사자 안 들어가는 여자들도 결혼해서 아주 잘 살던데. 아니 그럼 그건 무슨 법칙입니까? 아이고, 그렇게 거창하게 법칙까지 나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응? 한의를 상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야. 한의 상사라면은 내 여자 여단에 약돌 하나 그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응. 약돌요? 예. 여기가 한의 상사라면 말이지. 요 뒤로 이렇게 요 바로 큰 길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여기라 아시지? 네, 압니다. 알지? 예. 여기에 가면 말이지. 여기 한 대상에서 싹 조금 지나서 여기에 조그만한 여기 통닭집이 하나 있어요. 네, 아 그런데요? 아, 저 이게 미안한 부탁이지만은 여기에 살짝 들려가지고 한번 저 분위기를 한번 싹 보세요. 손님이 많은지 어떤지. 헌데 왜? 아, 자 이유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자. 부탁합니다. 아, 저 과장님. 그 업무 지시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그 뭐예요?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옳지, 그렇구나. 통닭집. 그러니까 저 사모님이 통닭집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국 허락하신 거죠? 나 이 사람들 나보다 한 발 앞서가니 내가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그래. 아유, 그 결정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니 근데 언제 개업하실 거예요? 아직 계약도 안 했습니다. 그 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돼.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지금 그저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저 조사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제 빨리 결정하세요. 개업만 딱 했다 그러면은 제가 영업부장 쫙 할 겁니다. 이 손님 끌어모으는 데는 이 여포가 한가닥 합니다. 아시죠? 과장님, 이 오자룡이가 친구 많다는 거 아시죠? 제가 아마 매상께나 올려드릴 겁니다. 과장님, 선배님들 말씀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뭐야? 선배님들이 자주 드나드시면요, 장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장이 많다니? 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잡수시고 매상이요. 이러시면은 아, 두 분 다 뻔히 아는데 사모님이 어떡하시겠어요? 예. 아 뭐 장사만 잘 된다면요. 아 우리 직원이 와서 그까지 그저 먹는 거 그거야 뭐 문제 없지. 그날이여 서돌아오라. 점심 잘 먹었어요. 통닭을 좋아하시나 보죠? 통닭을 좋아한다기보다도 그 우리 회사 과장님 한 분이 그 통닭집을 좀 살펴보라고 해서 뭐 겸사겸사. 그래요? 그 통닭집을 인수할 생각인가 보죠?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손님도 많고 그런 가게 인수해서 부업을 하면 정말 좋겠네요.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숙 씨는 직장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병원이라 일반 직장보다는 더 힘들 텐데. 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럼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겁니까? 물론이죠. 남편이 반대를 해도요? 그럴 리 없죠. 직장 생활 반대할 남자라면 아예 결혼을 안 할 테니까요.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야 많죠. 부부가 함께 벌어서 하루라도 빨리 생활 기반을 다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썩히지 않고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제 말이 맞죠? 왜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지숙 씨가 한층 더 예뻐 보여서요. 나 사장님께서 통닭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건 내 처음 봤습니다. 네, 아니 통닭이요? 아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 손님들이 그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집 돈 벌겠어. 요즘 그 맛있다는 소문만 나면은 정말 돈 법니다. 역시 그 장사는 먹는 장사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진산도 입는 장사 그만두고 먹는 장사로 업종을 바꾸고. 아니 저 그 통닭집이 어딥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 과장 점심 못했어?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상무님. 그 이 과장 부인께서 아주 조그마한 통닭집을 하나 인수해서 부업을 하실 모양입니다. 아니 저 아 부장님. 네. 부업이라니. 다른 사람 몰라 이 과장은 그게 성격에 맞을까? 아, 네,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이 과장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인께서 한다는 얘기겠죠 뭐. 아 그게 그거 아니야. 부인께서 하면은 이 과장이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 참 남편이 무관심한다면야, 아 그건 사람도 아니죠. 야 부업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생각하는 게 아주 현실적이야. 그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 맞벌이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인 모양이에요. 예, 그럼 우리 때하고는 아주 영 다르죠. 아,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자라고 해서 그 가정만 지키고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네. 이 과장 부인께서도 그래서 부업을 하시겠다는 거요? 아닙니다. 근데 뭐 딱 부러지게 결정한 것도 아닌데, 아 근데. 김 부장이 그런 말씀만 하셔가지고 괜히 제 입장만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 혹시 이 과장이 저 우리 회사 업무에 소홀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걱정 마십시오. 아, 난 아, 해가 떠도 진산, 달이 떠도 진산인데 아, 좀 그런 걱정은 정말 싹 관두십시오, 정말. 아, 참. 아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네, 그 점포가 과히 크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꽉 차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점심 먹었습니다. 아, 통닭이 맛있던가? 아, 네, 어? 아주 맛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 배가 많이 고팠지만요. 아, 마찬기 씨, 다녀왔습니까? 네,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네. 저희들이 미리 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집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손님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니 뭐.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네. 이 물론 마침 점심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아주 많았습니다. 과장님, 네. 빨리 계약하십시오. 그렇게 잘 되는 가게를 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만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하라고 사모님한테 연락하십시오. 네. 그러면요, 저 이 우물쭈물 하다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렇지.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 그건 맞는 소리. 사람이라는 거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가. 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 마음에 들더라고. 여보세요? 네. 아니, 여보, 웬일이세요? 네.
그래요? 아유,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우리 집 양반이 점심 시간에 사람을 보내봤더니 손님이 아주 많더라는데? 잘 됐구나. 처음에 보험 얘기 꺼냈더니 이런지에 딱 자르더니 아니 지금은 오히려 우리 집 양반이 빨리 계약을 하라고 성화야 글쎄. 마음이 바뀌신 모양이지? 그래서 당장 계약할 거니? 아유 뭐 칼은 뽑았는데 뭐 해야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계약은 나 혼자 할 거 아니야. 우리 집 양반 모시고 가서 같이 할 테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렇게 반대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빨리빨리 서두르라고 다그치시는 거 좀 이상하다. 응? 왜? 아니 좋은 가게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이 말이야. 부업으로 양품점을 하다가 때려치웠어. 아니 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직장이 아주 충실하던 사람이 부인이 부업을 시작하니까 차츰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어떻게? 부인이 돈을 버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지 직장 근무가 차츰 태만해지고 상사와 다투고 그러더니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오더라는 거야. 어머, 그래서? 그 뒤에도 다른 직장을 들어가긴 했지만은 6개월이 멀다고 뛰쳐나오고 그 후에는 아예 취직할 생각도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더라는 거야. 부인이 돈을 버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는 부인한테 돈 달라고 졸라대기만 하고 맨날 술이 곤드레가 돼서 들어오는데 모두 신용카드로 찍찍 그어서 나중에 청구서 날라오는 걸 보면은 한 달에 술값이 100만 원 넘더래. 어머. 돈도 돈이지만은 자기 부업하는 바람에 남자 하나 폐인되겠다 싶어서 한동안 고생할 각오하고 잘 되는 양품점을 팔아버렸대요. 그래? 이건 뭐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너희 남편 그런 분하고 다르니까 하지만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겨울이면 스키 타고 여름이면 해외여행 봄가을엔 골프 치고 따락딱 삐약삐약. 아 이봐 이 과장 이 과장. 예, 예. 아유 예 부장. 아유. 그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요? 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2-4분기 자재 구입 계획서 다 됐습니까? 네. 그 저 아 유대리 저 2-4분기 자재 구입 계획서 어떻게? 예 예? 아니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지시 안 했던가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뭐 남자는 뭐 결단력 있어야 한다는 말씀 외에는 오늘 다른 지시사항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참. 아 내가 깜빡했구만. 아 이거 저 빨리 좀 작성해 주십시오. 네. 네. 이게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 아직 손도 안 댔잖아요. 그 사장님 나가시기 전에 결제 받아야 돼요. 근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게. 네네, 저 곧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참, 곧 됩니다.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참. 아유, 무슨 생각으로 오시다 그렇게 깜빡하셨습니까? 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거 한 시간 내로 좀 작성 좀 해주세요. 네. 아유, 참. 과장님 눈앞에서는 통닭들이 그냥 왁 나갔다 하는 모양이시지? 한 줄로 쫙 써가지고 번호 붙여 앞으로 가 하나 둘 삐약 삐약 둘 둘 삐약 삐약 셋 넷 과장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야. 부업 시작하기 전부터 저러시면 안 되거든요. 야 네가 뭘 알아? 벌써부터 저러시면요 정말로 개업하시고 나면은 정말 심각해지십니다. 매일 그 통닭 판매 상황 확인하랴 재료 구입 신경 쓰랴 이러시다가는 이거 진산의 자재과장님이 아니시고 통닭집 자재과장님 되신다니까요. 한 달에 순수입이 얼마나 될까? 200만 원? 300만? 그렇지 300만 원은 돼야지. 아 와이프가 그 하루 종일 나가서 그 일하는데 그래 300만 원 돼야지. 인건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가만있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말이야. 거기서 애들 교육비, 생활비는 다 될 거고 저축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이장수 수입은 순전히 내 용돈. 아유, 야, 그럼 이장수 이거 만세다 만세야. 어? 이장수 반장님. 아 깜짝이야.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혼자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사장실로 가보세요. 급하게 찾고 계세요. 아 그래? 아 그러게. 아. 네, 어서 와 이 과장. 네, 그러셨습니까? 이 과장. 네, 네. 월말에 주문한 신제품 원자재 들어왔어요? 아, 네,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태 뭘 했어요? 아까 회의 때 내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 네, 저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왜 애들 이러는 거야? 네? 벌써 봄이 됐다고 나른해져서 그래요? 아니, 왜 모두 이렇게 맥이 쭉쭉 빠져 있는 거야? 아니, 아닙니다. 저 5분 안으로 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신 차려요, 정신. 네. 아 이래가지고요 남의 회사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빨리 확인하고 보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곧... 아 그참 아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야단이야 이래. 아 이장수가 일 게을리하는 거 봤어? 아침에 솔직히 해서 진산에서 아 이장수만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 어? 까불들 써 있지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좀, 저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예. 장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직 결심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나 큰돈 바라지 않습니다. 통닭집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쯤 들어오면 이 이장수 팔자 아주 싹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저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계약도 아직 안 하셨는데 그 기대가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난 목표 너무 높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난 목표를 높이 세우는 거 봤습니까? 아 그게 저 부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 더구나 사모님 장사 경험도 없으시잖아요. 아니, 누구는 뭐 날 때부터 장사 기술을 타고납니까? 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글쎄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경우 처음 시작하시니까 한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이장수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언제 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 뭐, 난 내일 당장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통닭집만 계약을 하면은 에? 이 회사 문을 닫아도 난 걱정은 없고 가문을 해서 실집 당해도 걱정 없고 정년 퇴직하고 노대책도 다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과장님 그냥 잘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이봐요 유대리 아, 그거 안 되는 일도 되도록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 일을 갖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아시겠어요? 아, 일을 벌려놨으면 되도록 생각을 해야지. 아, 잘 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 자, 술이 하더래. 점심 없시다. 아, 미안하네. 먼저 해. 난 오늘 우리 아들 여자하고 약속이 있어. 그 자리에 나도 좀 끼면 안 되나? 미안하지만 자네 좀 빠져야겠네. 장차 며느리 될 아가씨도 함께 참석하는 자리가 되어놔서. 좋겠구만. 뭐잖아 며느리도 보게 되고. 그래, 뭐 하던 아가씨래? 그 직장 다니는 아가씨인데 그 우리 아들 녀석은 결혼을 하면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고 이 아가씨는 결혼을 후에도 계속 하겠다고 버티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 의견 조정해주러 나가는 거야. 그 아주 건실한 아가씨구만. 그래 직장생활 계속 하겠다면 우리 회사에 데려다 놓지 그래. 뭐야?
말이야? 아 여보, 아 자 갑시다. 그 계약할 돈이 얼마라고 그랬지? 그 계약할 돈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 어? 아니 왜? 계약을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니 왜? 아 우울증을 하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하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렇게 좋은 장소가 그렇게 쉽게 나온 줄 알아요? 통닭집 말고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어디까지 통닭이야 통닭. 사람이 한번 결정했으면 말이지 단숨에 꽉 밀고 나가야 돼요. 자 갑시다 갑시다. 저 여보 우리 어디 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점심? 어 그래. 그걸로 갑시다 통닭집으로. 그 집 말고 다른 집으로 가요. 아니 참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네. 아니 당신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어? 어? 이거 봐 마청길 씨. 나는 그 맞벌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는 날 자꾸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마. 알겠지? 제가 장 선배님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맞벌이라는 말 자체가 싫어. 그거 뭐 꼭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잖아. 그리고 그 맞벌이 부부가 뭐야? 그보다는 오히려 만일 부부가 더 낫지. 참 별걸 다 시비 거시네요. 시비 거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아 그만들 해요. 남들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건 안 하건 그건 각자 각자 자기의 여건에 따르고 또 가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예요. 전 요즘의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과장님 보십시오. 그 도무지 부업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분도 사모님이 결정하시니까 그 뜻에 따르잖아요. 솔직히 난 요즘 우리 과장님 태도가 못마땅하다고. 아니 그냥 부업에 정신 나가셔가지고 그냥 회사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여기저기서 꾸중이나 들으시고 솔직히 마음 편하시겠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 편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두 가지를 하려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들 해요. 뭐 이게 여기서 입씨름 한다고 해서 승부가 날 것도 아니니까 그만들 합시다. 아니 얼마에 인수하실 거래?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모수들 말이야. 과장님한테 그냥 부업을 해라 해라 하고 꼬드기니까 과장님이 그냥 붕 뜨신 거예요. 아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 아 여기 있는 모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아니 그 잘 되는 경우만 얘기했지 안 돼가지고 큰 손해 보는 경우 얘기한 사람 있었어? 아, 참. 과장님. 계약하셨어요? 아, 저 말씀해 주시면은요 즉시 개업 축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계약은 그냥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그 집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왜 우물쭈물 하잖아. 역시 사모님께서 신중하시군요. 결정을 하고 나시니까. 그래 여러 가지로 그냥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신 거예요 이게. 아니 유 대리는 우리 집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아 나 이거 참 이거 아 이거 어느 장단에 주워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정말. 어? 아니 아이고. 그럼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겁니까? 아 이제 일들 하세요. 지금 잡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아니 뭐 잘못. 아 저 이 과장. 예. 아니 그 벌써 사장실에 가시는 거요? 그 회의는 아직 한 30분쯤 남았는데. 아 누가 회의 간답니까? 아 그럼 어디 가시는 거요? 아니 뭐 화장실 가는데도 뭐 일일이 보고 드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 그 화장실 가는데 그 수첩은 왜 들고 갑니까? 아이고 이제 아이고 별걸 가지고 다 시비하시네. 아이고 뭐 내가 얼떨결에 들고 나왔어 이게. 아이고 이거 저 내 책상에 좀 갖다 주십시오. 아 이거 아, 유 대리. 예. 그 이 과장 말이야. 그 점심 때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나? 글쎄요. 뭐 저 사모님하고 같이 점심을 하신 모양인데 부업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뭐 어쩐지. 그 사실 그 사람 그 부업이 체질에 맞지를 않아요. 아, 그리고 또 이 과장은 그 부업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싶디다. 아니, 어? 아니 부장님. 아니 뭐 부장님 저 부업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아 부업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면은 허허 그 이 과장 정말 왜 이래? 아니 그 한강에 가서 뺨 맞고 그 남대문에 가서 분풀이 한다더니
아, 그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요? 아, 참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말도 일리가 있더라. 그렇지? 역시 내가 부업을 하면은 우리 집 양반 생활에 변화가 생길 건 틀림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부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일, 자신이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 근데 네가 경험이 있니, 뭐가 있니? 그래서 내가 말렸던 거라고. 그리고 막상 부업을 한다니까 아니 정말 이것저것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아무튼 잘 생각했어. 과거를 단단하게 하기 전에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않는 게 좋아. 사람은 역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 응? 종용 퇴직한 교감 선생 대리점 모집 사기에 퇴직금 몽짱 털려? 뭐야? 어, 신문에 아주 크게 났네요. 아이고 참 딱한 얘기로구만. 아니 평생을 학교에서 그냥 어린애들만 가르치시던 교감 선생님이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 퇴직금이 어떤 돈이라고 그걸 사기를 쳐, 이 나쁜 놈이. 아유, 순진한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좀 다소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아는 길로 가는 게 그래서 훨씬 빠른 거예요. 쟤 또 나선다, 또 나서. 아, 당신이야? 아이고. 내가 말이야 아주 능력이 있다고 자부를 했는데 역시 두 가지 일은 어렵겠어. 아 그럼 과장님은 능력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능력보다도 과장님은 그 성격이 안 맞습니다. 네. 과장님은 뭘 했다 하면은 그냥 푹 빠지시는 성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일, 정신이 없을 거란 예상은 했어요. 아 그게 우리 과장님 매력 아닙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 말이에요. 요령 모르고 살아가시지만요. 우리 과장님이 실패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죠. 에? 내가 실패한 거 인생 잘못 살은 거 없지? 아 그럼요. 그건 저희들 잘 압니다. 과장님한테서 저희들은 오직 한 가지 일밖에 모르는 열중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맞아.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앞만 보고 외길로 살아온 이장수. 아, 그 기분 좋다. 그래도 이장수를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기분 좋은데. 자, 예, 많이들 들어. 어? 얼마 많이 들어. 얼마 들어. 저기 사모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시간 괜찮으세요? 에? 아, 그래 괜찮아요. 자, 자, 좀 마셔. 마셔, 마셔. 이장수 여지껏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살아왔잖아. 근데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한눈 내가 남들보다 또 못한 건 뭐 있어? 우리 욕심내고 살지 맙시다. 아, 우리 여지껏 잘 살아왔잖아. 부업은 아우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는 더나 안 어울려요. 아,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길만 살아온 사람한테는 안 어울려. 부부가 함께 맞벌이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부업도 하면서 가정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여자들 보면 새삼 존경스러워요. 난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러니까 당신 이장수 부인 된 거 아니야? 그 잘난 이장수 마누라요? 아 그럼 이장수 잘났지. 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야. 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이장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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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지만 내가 마누라 호강 못 시켜준 것은 사실이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잖아. 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어. 누가 호강 시켜달랬어요? 이제 이장수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응? 우리 기다려보자고. 응? 아우, 아우.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멈춘 수.